오늘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2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중심법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십계명을 명령하시기 전에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십계명은 모세, 즉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사랑의 계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에게 모세는 오늘 신명기 5장 1절 이하에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19장 17절에 예수께서는 젊은 가난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그 젊은 가난에게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영생하기를 원하지만은 사람이 자신의 결단과 결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과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는 호렙 산의 불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1세대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이고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2세들에게 한 모세의 설교인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왜 감옥에 갔습니까?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옥에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속죄하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삼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병질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속죄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유한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는 이 일을 지킬 수가 참으로 없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시조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마지막 때에 오셨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오던 날 어린 양을 잡아 집 문의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대속의 죽음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영생하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은 죄가 없으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사흘 만에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정거하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수행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선지자이시오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사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넘치게 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 내리에 새기고 주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